재정면 박물관은 인천시 중동문화재 제246호로 1908년 무렵 건립된 이 건물은 개항 이후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이 지은 중국요리집이다. 중국 산동지방의 장인이 참여하여 지은 중정형의 중국식 건물로 외부는 벽돌로 마감하고 내부는 다양한 문양과 붉은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처음에는 무역상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곳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다가 중화요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음식점의 공간으로 확대되어 대형 연회장을 갖춘 유명한 중국 요리집으로 1980년대까지 그 명성을 날렸다. 인천시 중구에서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을 보수하고 내부에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재작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교의 역사와 재작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마네킹을 실제와 같은 크기 형태로 재현해 놓았다. 개항 초기에 청나라 거상들의 점포와 음식점,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고 청나라 관청이 있는 동네라는 뜻에서 청관이라 하였다. 상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공순태, 공순동 등 거상들이 자리를 잡았고 중화로 공화춘 같은 유명한 요리집들이 개점하는 등 매우 번창한 차이나타운이었다. 1층에는 중식식당에 대한 이야기와 자장면 주방과 조리법 등으로 꾸며져 있다. 1883년 인천이 개항하면서 청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해 중국 음식점들이 생겨났다. 1층 한편에는 중국의 생활 문화와 음식 문화를 볼 수 있게 잘 전시되어 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장면이 탄생했고 공화춘은 신해혁명 후 공화국 원년의 봄을 맞는다는 의미로 1912년 문을 연 중국 음식점이고 자장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원래 공화춘은 현재 건물의 동쪽 부분만 사용하였으나 사업이 번창해 1968년경 서쪽 건물을 매입 재보수하여 1983년 폐업 때까지 사용한 공간이다.